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종전보다 0.1%포인트 올린 2.8%로 전망했습니다. 이는 국제통화기금, 아시아개발은행은 물론 정부나 한국은행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. 특히 소비 회복세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민간 소비가 기존 전망치였던 2.3%에서 3.7%로 상승했습니다. OECD는 높은 코로나19 면역률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효과가 더해지면서 대면 서비스 분야 소비 회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분석했습니다.